이동 변동이 조금 많은 해운년이 들어와 있어요. 아.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뭘 정리하거나 새롭게 뭔가 시작해야 되는 운이 지금, 그러니까 3, 4월 달에는 내가 지금 뭘 정리를 해야 돼. 4월달에? 그리고 7, 8월 달 들어서부터 내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야 돼. 그리고 열손 열발을 내가 많이 움직이고 살아야 돼요. 왜냐면 가만히는 못 있어요. 내가 어머니가 승질이 또 급해. 그리고 어머니 승질이 더러워. 그래서 화끈하고 좋고 이런 건 이렇긴 하긴 한데, 팔자가 남자한테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팔자거나, 남자가 나한테 뭘 줘서 내가 내 스스로 뭔가 움직여서 그에 대한 결과가 나한테 있어. 근데 어머니는 목이 조금 안 좋네. 이비인후과 쪽으로. 목하고 이쪽으로 조금 조심하셔야 돼. 이비인후과 쪽으로 조금 안 좋게 나와. 그래서 어머니가, 근데 건강은 어머니가 내년 후년 60도, 63까지는 괜찮다. 근데 64살 들어서면서부터는, 지금까지는 내가 뭐 움직이는 거, 일하는 거 있어서 내가 뭐 무서운 건 없거든? 그지? 그래, 안 그래? 힘은 들죠. 힘은, 아직까지 무서운 건 없어. 일을 하면서 뭐 죽겠다 이건 없는데, 이제부터는 건강관리 신경 많이 쓰셔야 돼. 왜냐면 60대, 65부터는 건강 상태, 몸 상태가 많이 바뀌어. 그래서 내가 지금 많이 힘들고 뭐가 조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 나 자신을 위한 삶이 많이 없어. 항상 누구를 위해 살기 때문에 사주가 혼자 가야 되는 사주예요. 알고 있죠? 여태까지는 그거를 모르고 살았어요. 혼자 가야 되는 사주. 누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항상 혼자 가야 되는 사주고, 이 집에 그 108년 목에 걸고 계신 할머니가 계셔, 이 집에. 그래서 본인이 많이 빌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수도승 같이 혼자서 많이 빌고, 그리고 혼자서, 그러니까 나 혼자서 많이 개척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조금 내 혼자서 뭔가를 결정짓고 이럴 일이 되게 많아,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해운년에는 그런 해운년, 내년에는 이동과 변동이 들어와 있어. 나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셔요. 이동과 변동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이제 사실은 그 우리 지금 현재 딸 앞으로 저 앞으로 돼 있는 거 지금 집에서 살고 있는데 걔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거를 바꿔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저 앞으로 해야 되는 건지 다시. 그러면 그래서 그게 지금 확인을 해야 돼요. 저 앞으로 해야. 저 앞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이 들어왔어요. 올해도 운이 들었거든요. 상갑 성주운이 들었거든, 올해도. 근데 바꾸려면 원래는 올해 바꾸는 게더 좋아. 올해가. 내년 봄까지는 운이 있긴 한데, 내 생일 때 전까지 운이 있긴 하거든. 만으로 내 7월 내 생일 전까지 운이 있긴 한데, 어머니, 바꾸려면 올해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올 10월, 11월, 12월 바꾸는 게 되게 좋아. 그러면은 현재 그 집에 살면서 그냥 문서만 바꿀까요? 아니면은 이사를 이동해 버릴까요? 이사를 이동을 해버리고, 어머니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하고 싶은 거 없냐고요? 뭐 지금 뭐 하려고 마음 먹은 거 없냐고. 특별히 마음 먹은 건 없는데, 뭐. 내년에 알게 모르게 내년에 일을 시작할 것 같은데. 일을? 지금 일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 요양보호사. 그거 말고 어머니가 좀 뭔가 내년에 일에 변동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전혀 없어요. 이거밖에 해야 된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내년에는 어머 일에 변동도 들어와 있고, 문서도 지금 변동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은 그 뭐를 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운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갖고, 조금 내가 내년에는 일도 조금 바뀔 운이 있어. 사업은 아니야. 어머니는 저를 사업할 사람은 아니거든? 내장사는 지들빨스 그런 거 하는 거는, 뭐 장사하고 움직이는 그런 건 아니고, 일이 좀 새로운 일이 들어와 있어. 일이 조금 변동이 되거나, 그럴 일이 어머니 내년에 6, 7월 달에 일이 들어와 있어요. 3, 4월 때 내가 아까 얘기했던 문서 이동 변동이 들어와 있고, 6, 7월 때 직업이 좀 바뀌거나 그럴 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머니가 6, 7월 들어와 있고, 건강은 63까지 있는데 4, 5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수술은 아니야. 근데 몸의 기운, 뭐 관절이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내가 꽤 힘이 붙여. 근데 그 2년은 잘 넘기셔. 힘들어도 약 같은 거잘 챙겨 먹고. 64, 65. 64, 65. 그것만 잘 넘기면 괜찮아요. 그것만 잘 넘기면 크게 몸에 뭐 어떻게 하진 않아. 근데 항상 내가 얘기했죠, 이비인후과 쪽 있죠, 목 요쪽으로는, 후두 요쪽으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 갑상선은 혹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그런 것도 올수 있으니까, 목딴 데는 내가 보기에는 크게 뭐 이상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여기가 목이 조금 내가 보기에는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좀 힘들어. 힘들어요. 그것만 잘하시면 되고, 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또 내 명의를 갖고 있는데 나도 힘도 생기고 나도 일도 생기고 뭔가 생기긴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 명의로 내 성주로 내 명의를 갖고 있는 것도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 궁금한 거? 그럼 올해 그러면 이거 그 집을 사실은 올해 지금 이사를 했는데 4월 9일 날 이사를 했는데 또 여기서 또 이사를 하는 게 좋은 게는 이제 완전히 이사를 하면서 내 명의를 바꿀까 아니면은 여기 있는 거를 그냥 바꿔버릴까? 있는 거를 바꿔버리세요. 있는 자리에서? 그게 더 좋아요. 그게 더 좋아요. 옮겨버리면은 다시 이거를 팔고 옮겨버리면은 별 이렇게 뭐 남은 것이 없어요. 그게 없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냥 내가 뭐 있는 게 더 나을 거. 우리가 환갑 주기로 운이 많이 바뀌어요. 그게 이제 그 전까지는 내 운으로 많이 살고 환갑 운부터는 뭐를 많이 하냐면 자식의 운으로 많이 살거든. 자식.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고 안 돼 흥하고 이런 운으로도 내가 많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중년 운이 그때까지는 이제 들어오지만 60 넘어서부터는 자식이 운이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자식이 안 되면 나도 같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환갑 주기로 많이 망해요. 60, 68주기로 많이 망해요. 그게 노년복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 근데 요때는 어머니가 막 성격이 머리가 되게 복잡해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혼자서 고민을 하루에 세 번 세 개 네 개를 갖고 살긴 하거든 어머니가. 근데 지금은 그렇게 뭘 자꾸 깨고 부시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65 넘어서고 나서 그때 한번 뒤집어. 아 65. 넘어 66 들어섰을 때 다섯 가을이나 지금도 90을 들어섰거나 그때 한번 어머니가 한번 그때 한번 뒤집어 엎어 갈아 엎어. 그럼 그때부터는 괜찮아. 괜찮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칠성에 많이 미셔야 돼. 저리 가면 칠성 거기 가서 많이 미셔야 돼. 108 염지목은 함령에서 칠성주를 많이 미는 칠성님들 많이 찾으면 어머니는 좋아. 그때 주기로 오늘 바꿔주는 게 좋아. 노후에는 그래도 괜찮겠어요? 위험부담을 갖고 안 계셔요 어머니? 본인 성격이 위험한 건 안 한다고. 그래 안 그래? 안 하죠. 새끼만 고생 안 시키면 돼. 엄마한테 돈 달라고 안 하면 되거든? 새끼 잘 큰데 자식들이 그래도 부모한테 손을 이렇게 내밀고 달라 할 자식은 없어. 나 자기 밥벌이 해. 무슨 말인지 알지? 뭐 나중에 애 놓고 나서 애들 무슨 뭐 손주들 용돈 주지 않는 뭐 좀 한 번씩 큰 돈 내가 주지 않는 이상은 애들이 엄마한테 나 돈 주소 그럴 자식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 복은 있어. 그리고 어머니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챙기고. 나만 잘 챙기고 나만 건강하게 살고 어머니 욕심도 밥 잘 먹고 그냥 한 번씩 그냥 어디 뭐 바람이나 한번 쐬고 그냥 그러면 그게 내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야. 새끼 잘 되고 어머니가 뭐 어떻게 변화를 주고 뭐 허황되거나 뭐 꿈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 맞아요. 그냥 애들이 잘 되고 그냥 그렇게만 살면 돼. 그냥 지금처럼만 그냥 꾸준하게만 가도 괜찮아. 근데 내 그 직업은 어때요? 그거는 하는 거는? 직업은 나쁘지는 않은데 주변에 사람이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하고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나도 그냥 일 집이에요. 그래서 근데 좀 일의 변동이 한번 있어요.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구수수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냥 일하고 이렇게 집이에요. 근데 변동수가 조금은 있겠어. 내년에 일은 조금. 6, 7월 달에 새로운 일이 들어와서 새롭게 뭔가 일을 다시 다른 쪽 일을 하거나 뭐 다른 계통 쪽으로 뭐 아니면 뭐 요양보호사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좋은 자리를 갈 수 있더라든지 6, 7월 달에 좀 변동이 조금 많아요. 그럼 이제 변동을 하게 되면 좋은 변동인가요? 네, 좋아요. 아. 좀 내가 얘기했겠지. 하지 마세요. 그랬었는데 해도 괜찮아요. 아, 그때 가서는? 변동이 그냥. 이런 쪽이라도 그냥 변동이 오면은 해줘라. 아 그럼 나한테 이득이다. 지금 있는 데는 조금 말이 많은 것 같아. 말이 많은 것 같다. 지금 있는 데는? 그런 데는 괜찮은데. 그냥 그래서 또 내가 보기에는 변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 6, 7월 운으로 봤을 때. 아 6, 7월 정도 가서는? 그러니까 그때 돼서 어머니 변동하고 싶으면은 그때 변동하시면 돼. 아 이제 좋은 쪽으로 변동이 된다. 네. 그럼 이제 노인은 크게 막 그렇게 그건 뭐 건강 그런 거는 내가 얘기했잖아 넷다섯만 조심하라고 그거만 넘기면은
어머니 뭐 크게 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때가 조금 내가 많이 몸이 힘들어. 제가 막이 머리 쪽으로 막 이러니까 안 좋으니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 조금 힘들어. 근데 그것만 잘 넘기면 괜찮아. 있는 자리에서 그냥 있어라. 네, 그러면 내가 보기엔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집 그러면 집은 괜찮죠?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집은 나쁘진 않은데. 근데 해가 좀잘안 들어와요. 그죠? 그지? 그래서 어머니가 좀, 그래서 좀 약간 집을 봤을 때좀 집이 좀 어두워. 그러니까 뭐 귀신이 있는 집은 아닌데, 좀 어머니가 봐서 집이 답답하긴 해. 어머니가 선택을 잘못했어, 처음 선택을. 그거를. 근데 또 움직이면 좀 탈이 있을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그 집이 더 나쁜 거 아닌데, 그냥 내 기분이 좀 그래. 좀 답답해 온것 같아, 집 자체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러니까 뭐 터의 이상은 아니니까 그냥 조금 내 마음이 좀 답답해서 한번 바꿔볼까 싶어서 지금 바꾸면 안 좋으니까 그냥 집 그냥 냅두고 65대에서 한번 집을 한번 옮기세요. 65 그때 가면은. 그때가 6이나 더 들어오면은 다섯 가을 지금쯤 9시월 정도 되면 그때 돼갖고 이사를 하세요. 이제 그때 가면은 저기 우리가 또 내가 양평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때 가면 그것도 좀 팔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움직이세요. 지금은 같이 다 이렇게 한번. 개편을 하세요. 개편을 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개편. 우리 그거가 이제 그때 가면은 우리 저한테는 좋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저는 뭐 특히 이제 건강, 이제 일하는 거, 그냥 이제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보다 이제 구석수가 어울리니까. 제가 이거 얘기했잖아. 직장 자리가 조금 말이 조금 많은 자리야. 직장에 있는 데가 조금 말이 많은 그런 데가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니 좀. 이제 집으로 방문해 가지고 하는 데라서 크게는 없을 것 같기도 하는데.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동은 사실 괜찮으니까, 이동은 내년 하시고, 오늘 나쁘지 않아요. 지금처럼만 그냥 꾸준하게 가시면 돼. 어머니는 내가 지금 정보를 왔는데, 당장 뭐 운이 막혀서 힘들어서 온게 아니라 그냥 지금 하는 거잘 유지하고 가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